네, 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오늘 6월 18일 6평이 치러진 날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고요. 현강에 있는 학생들 다 가고 난 다음에 빈강의실에서 인강에 있는 학생들한테 오늘 6평 총평이 어떤지 좀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사실 오늘 치러진 6평에 대한 해설 강의는 내일 강남 러셀의 3시 30분에 제가 해설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근데 해설 강의가 딱 시작이 되면 킹콩의 특성상 덩치는 큰데 짐은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느라고 제가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 이제 수업하면서 재미난 얘기를 살살살 해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수업만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제가 올해 인생은 영화처럼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지금 인생의 영화처럼 같은 거 캐스팅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총평인데 내일 수업에 하다가 놓칠까봐 지금 총평에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6월 18일 보통 현강에 6평이 치러지거나 모의고사가 치러진 날은 그날 저녁에 현강은 학생들이 별로 많이 안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제 많이 착석을 해서 제가 이제 수업을 잘 했거든요. 근데 사람인지라 혹시 오늘 총평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날 오늘 말이죠. 아, 나 오늘 완전 망했는데. 앞으로 수능까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점수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 학생이 앞에 있을까 봐. 근데 또 사람이 말하다가 좀 지나친 말을 해서 걔한테 상처 줄까 봐. 그게 신경 쓰여서 애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빈강의실에서 6평 총평을 찍게 됐습니다.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난이도 부분. 인데요. 난이도는 뭐 시험 치러지고 나서는 언론에서 뭐 누구는 쉬웠다, 누구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한 3, 4일 정도 지나야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제대로 나오는 것 같고요.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요. 늘 쉽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EBS 연계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직접 연계가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쉽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떤 시험이든 옛날에 상대 평가 시절에서도 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난이도에 대한 얘기는 내일 강남 러셀에서 3시 30분에 제가 현강에서 학생들하고 해설 강의하면서 좀 얘기하기로 하고 그냥 혹시 오늘 시험을 못본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내일 수업 집중하다가 못할까 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 위주로 제가 할 텐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뚱뚱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발생했었던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도 잘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날 발생한 이 사건, 초등학교 2학년 때 운동회 때 있었던 일인데 그날 발생한 이 사건을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평생 저한테 얘기하고 저희 가족들도 가끔씩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으니까 전혀 기억에 틀린 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6평 총평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다. 운동회 때는 이제 달리기 경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상으로 여러분도 운동회 같은 게 있었죠? 운동회 보면 요즘 없어졌나? 어쨌든 운동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6명이 이렇게 결승선을 뛰어서 그 당시 제 기억에 6명 중에서 2등 안에 들면 선물을 주는 거였어요. 뭐 노트나 뭐 볼펜, 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초등학교 때 이게 장애물 달리기였습니다. 뛰는데 중간에 사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사다리. 그래서 사다리를 이렇게 막 뛰다가 사다리를 점프해서 뛰는 게 아니라 사다리를 가다가 사다리의 그 구멍 사이를 통과해서 이렇게 뛰어야 되는 이런 경주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다리 전까지는 딱 시작해서 뛰었는데 1등으로 뛰고 있었어요. 뚱뚱해도 달리겠죠. 근데 1등으로 뛰었는데 이게 정말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이 웃을 수도 있는데 이 사다리에 제가 몸이 끼었습니다. 그 사다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딱 끼어버렸고요. 다른 애들은 쏙쏙쏙 빠져서 갔죠. 저는 그게 제가 태어나서 가장 황당한 순간이에요. 제일 저한테 닥친 첫 번째 가장 황당한 순간이었는데, 몸이 배가 낀 거예요, 사다리에. 들어가다가.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사다리, 그 큰 사다리를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들고 뛰었습니다. 결승까지. 여러분 제가 학교 선생님들 되게 존경하고 마음으로 막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아시죠? 그 시작점이 이때였던 것 같은데요. 사다리를 통째로 들고 뛰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아직까지도 남는 건 그 운동장에 모여있던 그 학부형들과 학생들은 사다리를 들고 뛰는 그 뚱뚱한 아이, 저 킹콩 얘에 대해서 막 웃는 거,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건 이걸 들고 딱 결승전에 당연히 꼴등으로 들어갔죠. 근데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저 여기다가 도장에다가 여기 도장으로 여기 손목에다가 1등 도장을 딱 찍어주던 거예요. 1등 도장 찍어주면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게 미소 아직 기억나면 진짜 기억나요. 사다리 전까지 너 1등이었어. 가서 노트북 받아 하면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번 6평에서 망했다고 하는 학생들, 혹시 잘못 봐서 충격을 받은 학생들, 별거 아닌 그 사다리 그런 거 아닐까라는 심정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중에 결승 통과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는 몰라요.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총평이란 얘기를 하니까 뭐 이 문제는 어쨌네, 저 문제는 어쨌네, 난이도는 어쨌네, 그거는 좀 구체적인 얘기인데 저는 좀 정신적인 면을 하고 싶다 그 얘기죠. 제가 이 총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또 제 얘기입니다. 그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삼국지를 세 번은 읽어야 어른이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삼국지 열심히 읽었습니다. 삼국지 읽다 보면요, 유비, 조조, 장비 나오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장비랑 제일 닮았군. 그러니까. 근데 그 삼국지 읽다 보면요, 거기에 장판교 전투라는 장면이 나와요. 장비가요 혼자서 조조의 10만 대군, 10만 대군 앞에 장비가 씁니다. 싸움 한 번도 안 하고요,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라는 일성을 날리는데 조조의 10만 대군이 거기서 도망칩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장비에 기백에 눌린 거죠. 실제로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장판교 전투. 장비가 10만 대군을 무찌른 거죠. 여러분한테 지금 필요한 건 기백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시간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장비 멋있었다, 그거 설명하려고 예를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명량이란 이순신 장군이 배가 12척밖에 없는데 일본 놈들 300척을 가지고 임진왜란한테 왔는데 12척 가지고 작살냈죠. 이순신 아저씨 전설됐죠. 이순신 아저씨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개의 배, 한마디로 뭐 비교도 안 되는, 여기서 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진다고, 죽는다고 도망칠 때 근성 가지고 버텨서 이겨냈죠. 여러분한테 이거 지금 필요해요. 쫄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 미국에 하와이가 있어요. 하와이에는 그 섬이 네 개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섬이 있는데 그 섬 중에 그 미국 하와이는요, 미국의 해군들이 주둔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진주만이라는 곳이 있었고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일본의 자살특공대 카미카제가 일본에서 하와이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이만큼 필요한데, 하와이까지 갔다 돌아오기 위해선 기름이 이만큼 필요한데 그냥 비행기에 반만 기름을 채우고 미국에서 하와이로 가죠. 어차피 자기는 자살해서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근데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저 일본 사람들 대단히 싫어합니다. 일본 사람들 칭송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하자는 어떤 점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출발해서 이렇게 하와이에 가서 그냥 진주만을 폭격하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현재 일본의 저의 그냥 대충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요, 하와이 그 아름다운 섬에 인구의 한 40%가 일본 사람이래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하와이에 가면요, 일본 요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 같은 에서 같은 음식을 많이 즐길 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자살 특공대를 가지고 수백만 명의 미군들을 죽여놓고 일본 사람들은 하와이에서 그 따뜻한 해설에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요 카미카제 요 얘기를 하기 위한 건데요. 이 자살 특공대가 일본에서 출발할 때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헤어지는 장면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죽으러 가는 사람들인데 자기 아버지가 죽으러 가고 꼬맹이들 봤을 때 자기 남편 그리고 자신의 남자친구가 죽으러 갈때그 결심한 그 모습 어차피 죽는 건데 두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그렇게 죽으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결연한 의지 그거 인간들이 소설이나 역사 속에서 등장했었던 그것만큼 결연한 의지 여러분 가질 수 있다라는 걸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드디어 지금 이제 제일 마지막에서 하고 싶어 하는 그 말인데요. 인생 살다 보면요. 상황이 너무 불리해요.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때 한 걸음 건네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로 딱 가는 거. 그때 날 믿어주는 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 딱 있으면 가는 거거든요.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6평 시험 잘못 봐서 시간이 수능까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점수 얻는 거 불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훨씬 더 우리 멋있게 수험생활을 보낼 수 있거든요. 6평에 절대 좌절하지 말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이 상황이 가장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할것 같고 결과가 뻔할 것 같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는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해설 강의는 내일 찍어서 내일 저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총평 마치겠습니다.